안녕하세요, 스타크림입니다.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. 이모가 드디어 또 알을 낳았습니다. 말미잘 근처를 청소하는데 이모들이 와서 손을 엄청 물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. 오늘 일단 1일차고요. 오늘부터 또 계속 알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꼭 부화한 니모 아기들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알 상태를 보니 딱 1일차 정도죠. 조건과 같이 알을 많이 낳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알은 지금 보니까 한 30개 정도? 알이 저렇게 말미잘 밑에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. 이번에 알을 분리하기 쉽도록 화분에 알을 낳으라고 화분을 놓아줬는데요. 또 저렇게 큰 말미잘락 돌 밑에 분리하기 어려운 곳에 놔줬네요. 관찰 2일차입니다. 오늘 보니까 말미잘이 조금 위로 이동을 해줘서 알을 관찰하기가 더 좋아졌습니다. 니모 부분은 알 근처로 계속 지키고 있고요. 지난번 영상에서는 2일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 몸통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. 벌써 두 번째 부화 도전인데요. 이번에도 쉽지 않겠지만 꼭 부화를 시켜서 아기 니모들을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스타크림이었습니다.